네, 해병대, 육사, 뭐, 한미일 관계. 아, 정말 요즘 들어서 끊이지 않고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이고, 그러게요. 항상 바쁘셔서 그런데 앞으로 네. 자주자주 좀 아이고, 모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보게 되면 수사 결과가 번복이 되었던 7월 31일, 즉 최상병 사망, 최상병에 대한 사망 사건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수사 결과가 번복이 되었던 이 최상병 상병에 대한 7월 31일 아침 대통령이 화냈다, 국방부 장관 연결했다, 뭐 어쩌죠? 이제 요 얘기인데요. 요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 문건이 이제 한 8월 5일에서 6일경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초기죠. 네. 예, 8월 2일날 경북경찰청에 2차 방어를 국방부 검찰이 탈취해 오고 불과 네. 2, 3일 된 얘기고, 이때 이제 박정은 대령이 항명 수괴죄로 그렇죠. 집단 항명 수급제였어요. 네. 막그 입건되던 시기에 바로 작성이 된 거니까, 아마도 기억이 유실되기 전에 서둘러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를 박 대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을 얘기하니까 군 선배들이 네. 더 어떤 주변 정황도 더 취재하고 해가지고 추후에 변호인 선임에 대비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초안인데 네. 상당히 길어요. 그 사건의 전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 의혹으로 가졌던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7월 30날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결재한 서류를 31일날 뒤집고서 갑자기. 네. 이첩 중단을 지시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국방부 장관은 제가 뭐 그때 확신이 있어서 결재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 얘기하지만, 바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안 맞아요. 네. 뭔가 배후에 큰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그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정황을 정리한 그 문건에 보면은, 네.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안보실의 국방비서관한테 국방 현안을, 아마 제가 보기엔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데, 거기서 보고를 받았나 봐요. 각 네. 부처별 쭉 현안을 정리해서 보고하는데, 대통령이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죠. 경로했다고 나오죠? 예, 격노했다고. 그러면서, 아니, 사단장까지 혐의 대상으로 이첩하면은, 그러면은 사단은 누가 지휘하란 얘기냐.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부터 난리가 났어요. 국방부 장관, 법무관리관, 국방부 네. 차관 다 동원돼가지고 해병대에 아주 파상적인 공세를 했거든요. 이첩하지 말고, 이첩하더라도 혐의 대상, 혐의자, 줄이고 죄목 빼고 다 줄이고 빼고 빼고 줘라. 이렇게 되니까 해병대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날벼락을. 그런데 이제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은 대령한테 사실은 대통령이 오전에 회의 때 화를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 발이 국정농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최수근 상병의 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위를 박정은 대령이 조사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누구누구가 잘못했고 누구누구가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8명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이 있으니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돌장까지 받고 해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다다 받았다는 거예요. 격제하고. 그래서 내일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발표로 딱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게 번복이 되면서 보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이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박정은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죄까지 적용을 받게 됐는데 그렇죠. 그 배후에 혹은 그렇게 하게 된 핵심적인 사안의 요점의 핵에 대통령. 대통령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이 얘기예요. 문건을 보면 그리고 예. 그거를 박정은 대령이 미리 작성했다는 거죠. 뭐 본인이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 아, 부수를 그래요? 하면 이제 법적인 어떤 걸 따져서 경과도 다 정리하고 변호사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군 선배들이 작성했다고 아, 선배들이 그래요. 예. 작성했대요. 어쨌든 이 사건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문제가 되게 되고 외압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게 적은 거예요? 설명이 깔끔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아. 보면은 그동안에 왜 이랬을까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렇죠. 그저께 국방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시를 국방부에 또 재차 전달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빨리 이첩 중지시키라고 한그 당사자는, 네.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장관한테 지시라고. 안보실 차장은 여기 차관급이거든요. 뭐 국방부에 또 저기 그 뭐 수사 자료 가져와라. 심지어는 수사 착수 단계선 수사 계획서도 가져와라. 이런 짓을 다 한 당사자가 또 임종덕 2차장인데 그래요? 미리 그렇게 다 감시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한테 그때 보고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것도 시기를 놓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다이렉트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기가 네. 쉽지 않았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미리 그 국방보좌가 비서관을 통해가지고 임종덕 2차장의 현안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이첩된다는 그 동향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던 것이죠. 네.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엎어버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 설명이 돼요. 그렇죠. 예. 7월 20날부터 수사를 들여다보려고 그랬다. 네. 그 다음에 30날 결재가 끌려고는 수사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는데 목적은 딱 한마디입니다. 1사단장 구하기예요. 그러니까 해병 1사단장. 사단장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네. 요점이었어요. 아주 사단장을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그 사단장은 윤석열한테 매우 특별한 인상을 남긴 군인이에요. 그래요? 무슨 상관이길래? 왜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네. 내느냐? 네. 작년에 그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을 때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갇혀서 못 나온 일이 있습니다. 네. 다음날 신림동 반지하방에 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위기에 몰렸어요. 그때 되게 여론이 안 좋았죠.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뉴스가 이걸 다 덮어요. 그게 그 해병 1사단이 포항 일원에서 이 해병대 자산의 상륙돌격 장갑차가 있는데 이걸 동원해서 물바다를 헤치고 수해 구조를 하고 피해 복구하는데 대활약을 했다고 언론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포항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음식점 가서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 1사단장 만났잖아요. 아. 그때 해병대에서 돈 얘기가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예, 네, 그 정도였어요. 임성근 1사단장. 1사단장. 예, 네, 그래 그 사단장이 그때 사단장이 지금 사단장이에요. 그랬는데 올해 또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엔 경북 예천이네. 네. 여기는 강이고 경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포항이야 이렇게 넓은 데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장갑차가 가는 게 말이 되는데 산골짜기에 작은 강에 뭐하러 장갑차가 갑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장갑차를 또 보내면서 그걸 언론에 다 내보낸 거예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기사를 또 써줘.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7월 18일에 네. 그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간 거 장갑차 사진 이런 거 신문 스크랩을 링크를 달아가지고 카톡으로 사단장한테 보고하니까 바로 댓글이 달리잖아요. 저 공보활동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됐구나. 좋아요. 뭐 이건 뭐 누구 구하러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언론에 사진 찍으러 간 건데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사단장이 또 그 전날도 현장에 직접 와서 뭐 복장을 통일해라, 경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현장 지휘자가 사단장인데, 사단장이 작년에 그 영광을 다시 네. 한번 재현하려고 뭐 실종자 구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언론, 그리고 방송차 왔을 때, 에? 저기 뭐냐 특별히 신경 써라 뭐 이런 짓이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러던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올해 해병대 사령관 인사가 있는데 뭐 차기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는 아주 그 저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게 이건데 그런데 눈치 없는 네. 박대령이 네. 우리 임 사단장님을 네. 과실치사로 네. 적시해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오니 큰일 났군요.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보기에는 사단장이 명백히 직접 개입했고 그런데 빈소에 가가지고 그때 최상병 그 장례식 그 빈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갔다 와가지고 저 조사가 들어오니까 사령관이 거짓말 아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 물에 들어간지도 몰랐어. 그러니까요. 나 빈소에 들어가서 네. 유족 만날 때 처음 들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세상에 지가 지시하고 사진 보고 잘했다고 해놓고 네. 지가 거짓말하는 걸 본 거야 박정원 대령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해병대 저 선배지만 아니 해도 너무하네 그래. 이 카톡에도 다 나와 있고 조사가 다 돼 있는데 그걸 뻔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혐의 그 과실치사다. 네 맞다. 이렇게 해서 넘기고 사실은 거예요. 제일 혐의가 많다. 제일 혐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아니 나의 임사단장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여기서
그 경찰로 그게 넘어가도 이첩 서류가 넘어가도 사실 경찰 수사에도 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단장 얼마든지 빼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첩을 막았을까? 그거는 죄목이 명시돼서 경찰로 서류가 넘어가는 순간 1사단장은 정상적 지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막으려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결재할 때도 이미 그 박정원 대령의 수사 이첩 서류에 결재까지 다 해놓고 이거 내가 최초로 폭로하는 건데 지금 그 저기 15분간 저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장관하고 별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때 서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한 게 보직 해임 시키고 후임자는 누구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다음 후보자 사단장 직무대리까지 보고해서. 국방장관은 다 그렇게 오케이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단장 그 직무대리까지 정해놓고 보직해임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은 보직해임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보직해임된 군생활 끝이거든요. 저 수사와 관계없이. 네. 네. 그래서 군은 저기 불명예스럽게 보직해임하면 사령관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던 거죠. 보직해임을 막으려고. 보직해임을 막으려고. 사단장의 네. 보직해임을 막아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임자까지 다 정해놓은 걸 뒤집은 거죠. 어머나. 네. 이 사건의 진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박정훈이 눈치가 없었고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좀 이상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겠네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국방부가 괘씸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했으면 장관이 지금쯤 나서서 제가 그때 결재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는 저 사단장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상 국방위가 열리니까 제가 그때 확신이 없이 결재를 했어요. 또 뭐 법무관리관은 뭐 전환했는데 압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가 살려고 지금 국방부 수뇌부가 이러니까 용사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마 제가 분명히 예측을 하는데 이번 가을 겨울에 개각 때 국방부 잘려요? 장관 100% 잘립니다. 100%. 그래서 지금 흉상 가지고도 이렇게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런 것이지 그래. 저기 뭐냐 그 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부의 압력으로 육사의 흉상을 제거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이것도 우물쭈물 아니 공산주의자 저 흉상 철거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말을 좀 조금 애매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그분의 독립영웅은 인정하되 뭐 있고 그래. 국방위에서 뭐 저 흐리멍텅하게 답변하니 지금 용산이 엄청나게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또 압력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어제 국방부가 부랴부랴 1800자에 달하는 입장문을 새로 냈거든요. 네. 여기에 홍범도 장군의 좌익 경력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역사전쟁에 저 국회 가서는 저 제대로 답변 못하고 뒤늦게 뛰어든 거거든요. 이게. 그 얘기 항상 이렇게 됩니다.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이 사단장 얘기와 우리 박정훈 대령 얘기 잠깐만 정리하고 네. 갑시다. 지금 해병대 결과적으로는 이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멍청하게 이거 네. 멍청하다 말은 제 그냥 수사입니다. 그냥 잘 못 알아듣고 지시를 네. 못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명죄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전화하고 막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 너네도 같이 집단 항명이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항명죄가 근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라요? 항명죄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치로 해석해도 지시불이행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지시불이행. 그런데 네, 항명은 지시불이행은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 안 한 건데 항명은 지시의 정면으로 반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 저항했다. 이게 반기를 들고 예. 이게 전시에는 사형까지 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시에도 그 저기 불구속 수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 구속 작전까지 다 짜놨어요. 어머나. 예.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 수사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때 국방부 검찰단에 가서 진술하던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저기 자기는 지시했는데 박 단장이 항명을 했다. 이 입장을 발표하게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죠. 세상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 왜냐하면 여론도 너무 안 좋고 사실관계가 명백하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그 수사 거부한다 그러면서 이걸 갖다 피해가는 법적 대응을 했고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이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엊그제도 국방이 나와서 해병대 사령관이 맞습니다. 나 청와대 안보실 차장 전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수사 계획서 뭐 내놔라 뭐 이런 거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듣고 있다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조작해 주시기 왜 저래? 아니 그때 이렇게 처음에, 된 거예요. 처음에 문자로 압력을 행사했던 그분은 차관은 네. 나 그런 적 없다 또 이랬다가 아니 또 발 빼고 법무관리관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지가 압력 넣어놓고 지가 하고 그래서 어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네. 그 외압을 받은 녹음 파일을 검사 앞에서 재생하겠다고 어제 첫 소환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녹음을 해놨던 거예요. 야 대단하다. 박 대령이. 그래가지고 녹음 파일을 까고 이거 녹취를 이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자 들어보셔. 딱 누르니까 검사가 잠깐 중단. 아. 재생하지 마. 안 돼 이거. 이거 재생하는 순간 이제 막을 방법이 없죠. 이제 뭐 진술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급히 막아가지고 어제 결국은 그 녹음 파일 재생을 안 하고. 아. 그랬는데. 재생하겠다 들어봐라 그러는데 안 돼. 야, 대단하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어제 주인 저기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 대령이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치밀하네요. 이 사건에서 용산의 최대 실책은 박 대령을 잘못 봤다. 시킨 거야. 내가 보기엔 박정훈 대령한테 그 조사하라고 시킨 게 제일 잘못이네요. 아니 근데 그때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수사권을 조사본부 국방부가 가져가고 합법적으로 그럼 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뭐. 저기 그 다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찍어 누르는데 박 대령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박 대령이 나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KBS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나갔으면 정말 완벽하게 혼내줘야 되는 건데 여론이 무서워서 혼내지도 못하고 견책 그냥 방송 왜 나갔어? 이러면서 네. 견책하느라 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압력 넣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도망가고 비리비리하고 영혼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이거 수습하려니까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맹키로 낑낑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산에서 보면은 이런 더 열받고 지금. 일처리를 못하는 거죠. 아니 이거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모든 진실 다 밝혀집니다. 저 녹취 파일도 있겠다.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안보실에서 전화한 거 이제 다 나오겠다.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혹시 녹취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박 대령의 자기 생존의 카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거 뭐 이제 검찰단 수사 시작되잖아요. 다 밝혀집니다, 이거. 세상에. 세상에. 자, 결국 지난달 18일 최상병 사건 발생하고 한 달 넘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 발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주일 안에 어차피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이미 다 그럼요. 공개가 된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럼요. 10년 전에 윤석열 검사 사례와 비슷하죠. 뭐 그래요? 이제 저기 국회에서 부르면 박정훈 대령 나가 증언 다 할 거고. 야, 그때 그 저 뭐 사람의 충성하냐 어쩌죠 예, 그거요? 그렇죠. 아. 예,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인데 아니, 똑같이 당해보라고 똑같이. 네. 하, 자, 자, 일단 일주일 안에 정말로 정확한 게 좀 정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홍범도 장군 얘기 아까 네. 국방부 장관이 또 뭔가 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는 상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육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사실 이게 국방부에 좀 이전하면서 거기도 네. 형성들이 다 글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는 국방부하고는 관계없고 네. 2018년에 그러니까 18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독립영웅 5명 네. 이분들이 뭐냐면은 육사 정신에 맞게 항일 무장 투쟁이나 신흥 무관학교 이런 설립에 육사 정신에 좀 걸맞는 독립영웅 5분에 대해 가지고 육사 교정에 그 흉상을 설치한 거예요. 네,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막식에 생도들이 모이고 외부 인사들 와서 성대하게 제막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 육사의 뿌리가 그 신흥 무관학교로부터 내려온 그 항일 네. 무장 투쟁의 정신적 뿌리가 있다. 누가 그거 반대했습니까? 그렇죠. 다 박수 쳤지. 네. 네, 그랬던 건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는 일련의 그 이념 전쟁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네네네. 이 사태가 불거진 겁니다. 멀쩡했던 흉상을 이제 치우라 그런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그 동상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기서 또 부인하더만요. 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아니 뭐 다 발표해 놓고 나중에 또 검토 중이라 그래 보니 황당한 게 저 다섯 개의 형상을 다섯 분의 형상을 다 철거하고
그 육사에서는 백선엽 장군 농성 세우겠다고까지 그랬어요. 했다가 이게 지금 육사는 온데간데없고 국방부가 전면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 그 다섯 분 중에 이회영 그 선생, 네. 그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죠. 네. 예, 이분 거는 놔둔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서 저기 뭐냐 다음에 또 어제 나온 새로운 버전은 뭐냐 하면은 홍범도 장군 것만. 홍범도 장군 것만 핀셋 이전을 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장의 하나만 끄집어내는 거니까 이제 예.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검토된 게 없고 검토 중이라고 아, 또 바꿔요 아무것도 말이. 검토된 게 없대요 네, 이제 또 바꿔 그러니까 이제 검토 중이라고 또 바뀌거든요 아. 몇 번을 바뀐 거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용산에서 또 개입 들어오고 또 개입 들어오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그냥 강아지 마냥 쫓아다니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 소신이 있는 건지 뭐 검토를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국방부 청사 앞에도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철거를 검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다가 같이, 예, 이것도 검토예요. 검토. 그래서 저기 아니 그래서 그러면 철거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검토하겠다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반응이 그러니까 검토를 검토하신다 이 얘기입니까? 이래, 그러니까 말을 못해 대변인이 아, 글쎄, 검토를 그게, 검토한다. 그게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러면 해군에 1800톤급 잠수함에 홍범도 함이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검토 이러니까. 해군 공보장교가 옆에 서 있다가 이제는 못 참겠거든. 그래가지고 공보실장이 딱 나서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군은 그거 검토할 계획이 없고 바꾸는 거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딱 잘라 얘기하니까 둘이 말이 달라.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어제 기자실에서 또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가 뭔지 뭐 독립영웅과 국군의 정신이 뭔지 뭐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저기 저 아까 다섯 분의 그 독립영웅 흉상 중에 예 그 저기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는 그분은 초대 국무총리자 저기 우리 정부 수립 이후 국무총리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하셔가지고 이분이 한국의 국군 창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군 창설에 그 주역까지 없애는 걸로 처음에 했다가 이제 판이 이상해진 거죠. 아니 그치 사실 독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국, 독립, 뭐 정부 수립 이런 데 기여는 이거 싹 빼고 이제는 저 항일, 독립운동 한 그 자체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독립운동 싫다는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 세계관이죠. 아니 어떻게 독립운동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뉴라이트에 의하면은 안중근, 윤봉길은 테러리스트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 수탈에 간 건 수탈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한 거고 강제징용이나 저 위안부 문제는 그거는 산업 저기 정상적인 어떤 거 노동력 제공이자 임금 받고 한 거고 네. 성매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가 독립운동사 위주로 써여져가지고 잘못 기술된 거라는 거거든 그게 과장됐다는 거가 그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한테 저기 식민화란 말도 안 써요. 저기 와가지고 근대화 시켜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네. 뉴라이트인데 네. 그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 유튜브가 완전히 대통령을 애워 싸버리니까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저게 다 거기서 나온 맥락이지 이게 뭐. 그럼 지금 이 뒷배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운동 역사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지엽적으로 빼고 무슨 독립운동으로 나라가 독립했냐?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켜 독립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아,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저 우리 육군 사관 학교가 네. 한국군이 지금 일본 자위대 이중대가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 우리나라 육군 사관 학교가 네. 일본 자위대 이중대요? 글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되게 생긴 거지 그래 저기 뭐냐 그 저 우리 군이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거 뭐 하는데 써먹는 군대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옛날하고 다른 평가를 막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네. 하는 거 플러스 신원식 의원 네. 홍범도 장군은 소련 군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6.25 전쟁을 지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때는 저기 연해주 블라우디보스톡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려니까 소련과 협력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때 좀 도와달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1917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볼셰비키가 뭔지 뭐 소련 공산주의가 뭔지 그냥 신생 국가가 출현한 거예요. 신생 국가가 출현해서 그 레닌하고 스탈린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 이유가 저 독립운동 도와달라. 네, 도와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러면 소련 공산당하고 거기서 협력해가지고 하지 그러면 그때 소련이 또 연합군 쪽에 속해 있었고 아 그러면은 뭐 미국이 소련하고 같이 싸우는데 그러면 같은 편이라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어떤 북한 정권 수립 또 뭐 이런 어떤 거 뭐 6.25 남침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때고 또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독립운동이라 그러는데 그때 자유 경제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 이런 얘기를 연해주에 그 우리 동포들 고려인들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나라도 독립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 잃고 이 서름을 겪는데 아니, 무슨 소리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서훈이 두 번 됐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도 호적을 만들어줬어요. 이분이, 가족관계증명서. 네, 이분이 1946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멀리서. 우리나라에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유해를 원래 모셔오려다가 계속해서 이제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뒤집어 엎고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거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어떻게든 지금 공산 전체주의와의 이념의 판으로 이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런 목적을 가지죠? 왜 그런 목적을 가져야 돼요? 대통령이? 왜 그러냐? 네. 우선은 신념화되어 있어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도덕적 이원론이에요. 성과 악의 투쟁으로 세상을 봐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선 이렇게 해서 손해볼 게 없어요. 본인은. 그리고 총선 전략으로 2030을 땡기는 전략이요, 이게. 네. 전에는 젠더 갈라치기로 선거에서 재미를 봤거든. 네네. 이번엔 이념 갈라치기인데 사실 그 우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편들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잘 지내자는 놈들은 그 놈들 편이야. 이렇게 이제 나라를 갈라치기 하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2030한테는 이게 반향이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어떤 부분도 갈라치기에서 내가 대선 때 재미 이미 봤잖아. 네. 특히 2040 남성들. 근데 거기에 구미에 딱 맞는 이슈가 뭐냐고. 이러니까 보면은 그 저기 어쨌든 그 북한을 지렛대로 한 어떤 이념 갈라치기. 이거 매우 좋은 전략이에요. 중요한 게 공적을 만들어 놔야 돼. 그 공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다 같이 똘똘 뭉쳐 가지고 쟤를 한번 공격합시다. 이러면서 같이 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같은 편이라는 의식이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지금 북중러가 지금 특히 북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나쁜 기사 계속 혐오 기사 나갈 거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정권의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하나의 생존 전략이자 또 어떤 그 저 자기 몸부림이고 추구 찾기입니다. 사실 국정 지지율이 항상 30%대에다가 뭐 개혁이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하나 연금개혁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는 안 나오지 경제는 추락하지 국민들한테 욕만 먹지 이런 상태에서 총선은 다가오지.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아... 그게 자기 생존 전략을 이기게 구사하는데 그 출구가 바로 이념 논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고 북중러는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만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념에 골병 드는 거예요. 우리 골병 드는 겁니다. 이제 이거 중국하고 이제 그 걸려있는 여러 가지 통상 산업 현안 하나도 처리 안 되고 거기에다 무역은 그냥 맨날 죽쓰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그랬잖아요. 이념이 중요한데 왜 이념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념을 갖다가 논의 하면은 그 이념에 맞는 비전이 나오고 그걸 갖고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은 이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예요, 이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만들고, 네. 편을 가르고, 네. 이러는 어떤 그 나쁜 기능으로서의 이데올로기지. 이게 어떻게 이념입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북한도 사실은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면서 미사일 발사도 계속해 물론 실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쟁 나겠다 이런 걱정이 지금 밑에 깔려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강대국 정치의 시대고 네. 이게 큰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큰 전략의 그레이트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큰 네. 판이 있었기 때문에 소소한 국지전의 가능성은 오히려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생존의 외적 조건이 극도로 악화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그 생존과 번영은 한민족의 생활권이 넓어짐으로써 우리가 대륙으로 가고 중국, 러시아로 진출하고 하면서 우리의 스케일이 커져왔거든요. 네네. 그게 우리를 지금까지 진보와 발전의 길로 인도해간 네. 것인데 지금의 양상은 다시 그게 좁아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다 쫓겨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못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북한은 완전히 걸어잔 것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갇혀버리는 건데 이때 1930년대 히틀러가 레벤스타움 그러니까 독일인의 생활권이 작아졌다는 인식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파시즘과 침략전쟁이에요. 네, 나치즘으로. 예. 네. 그러니까 작은 유리병 안에 이렇게 가둬버리게 되는 사고인데 이러면서 우리 스케일이 이제 제한되고 상상력이 결박당하는 네. 이런 양상이 이제 내전의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빠져들어가가지고 네. 됐는데요. 네. 와, 우리 2탄, 여러분 2탄 기대하십시오. 한번 계속됩니다, 이야기는. 네, 네, 계속, 네. 네, 계속해서 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부터 민주당 내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제가 어렵게 정말로 귀하게 갖게 되었는데요. 서영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물 드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가 정말 씩씩하십니다. 예. 요즘 최고위원 활동하시기 어떠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윤석열 정권이 특이한 정권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아주 많아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드는데 문제를 지적하면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양평고속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후쿠시마 뭐 이런 식으로 친일 문제 강제 동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방조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특이한 정권이지만 국민이 이제 본질을 낱낱이 알게 돼서 이 정권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법안 원내 투쟁, 원내 활동 그리고 요즘은 원외, 네, 원외. 네, 그래서 네. 전면적인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이제 그렇게 좀 네. 진짜 다들 원했었는데 사실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움직이시는군요. 네. 아, 근데 목소리가 쉬신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마음이 안 네. 드십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무게 있고 좋잖아요. 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24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무조건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방류를 지지한다. 이런 기사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오염수 방류를 피해를 입을 어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국내용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이 돈 같은 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즉 일본에 전혀 또 청구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막아야지 되는 거고요. 네. 막기 위한 작업들은 이제 그다음 또 말씀을 나누고요. 당론으로 사법을 이야기하시니까 네, 사법. 네. 우선 이런 그 방사능 재해 또 어민들의 재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것을 어업피해라고 네. 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라고 하는 그 수산물은 딱 찍혀서 저희가 금지를 시키고 있지만 네. 후쿠시마 물질을 가지고 그렇죠. 가공해서 나온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원료까지 아. 원산지 표시를 해서 네. 그 제지하게 하는 법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그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도 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어민만이 아니라 네. 횟집 그리고 이 어업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부분을 같이 해서 피해를 추산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이것은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을 원내에서 만들어 통과시켜내겠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농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좋은데, 이것도 해봤자 또 대통령이 또 안 돼! 이러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돼 나온다면 안 된단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건데 근데 워낙 특이하니까 네.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총선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예,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면 힘을 잃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말도 하기 쉽지 않게끔 그래요?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이 그 대통령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안, 네. 안 된다고 맨날 하는데 사람들이 툴툴거리긴 하는데 활동은 안 하잖아요. 제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국민들이요? 국민들이 이제 활동해 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선봉에 더 서야죠. 정말 저희들 불철주야 일하긴 하는데 네. 이런 대통령, 이런 국힘당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자기가 이것은 암을 유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핵물질들은 이 여과장치가 제대로 걸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걸을 수 없고 그 다른 핵종들은 암을 유발한다. 네. 라고 발언해놓고 그렇죠. 이번에는 뭐 수산물에 방사능을 덧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바꾼 인간들은 정치적으로 심판받아서 맞아요. 다음 정치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건 뭐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세계 바다 이 핵 그 오염 물질들은요 네. 희석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잔류해서 그렇죠. 계속 축적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범죄 행위를 막아낼 수 있게 저희가 국제적인 활동 뭐 그리고 또 국내적인 활동 다 병행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본 도쿄전력에 근무했던 그 과거 직원이 전 직원이 이거 절대 못 막는다. 이게 어떻게 100% 안전하게 이게 걸러지겠느냐 이러면서 양심 선언한 것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거 뭐 있으나 마나 신경 안 쓰는 게 이 정권이니까 사실 야당이 좀 더 강하게 대처해 주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주말에 민주당에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5개 집회 같은 거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시 또 여당과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어민들을 선동해서 수산물 관련된 모든 걸 못 먹게 하니까 민주당 때문에 어민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어민들이나 아니면 수산 관계자들의 장사가 안 되는 게 네. 맞긴 합니다. 현장을 갔더니 전부 다 모두 이 방류한 날은 긴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우리 바다 수산물 그리고 네. 우리 어민들의 수산물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빨리 저희들이 더 소비하고 사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바로 네. 진행될 것이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향한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힘당이나 정부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민들은 그거 안 믿죠. 그리고 국힘당이 저렇게 무능했고 저렇게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결의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네, 네. 그걸 낸 사람이 그 당의 조태용 이런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차곡차곡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뭐 지역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국힘당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국힘당 네.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네, 네. 만나서 네. 아이 국힘당 대통령은 왜 그러고 국힘당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반대해도 저러네요. 라는 아. 정도로 자기네가 기조를 삼아야지. 아.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다. 그쵸,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네. 지역에 이제 뭐 국힘당 지방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에 가서도 만나면, 아이, 당신네 대통령은 왜 저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 마음속에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요? 예.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기도 하겠지만,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의원님들 아니에요? 내리는 수도권 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진짜 특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장애투쟁 적극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기자회견들도 지난주에 열었고 네, 네.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자, 런던 의정서가 뭡니까 그러면은? 아,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은 네. 바다에 선박 그다음에 항공기 네. 그리고 그 외 플랫폼 그리고 그 밖에 바다 구조물 등을 통해서 바다에 폐기하면 안 된다. 나쁜 물질들 폐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런던 협약이고 런던 의정서입니다. 네. 일본이 과거 러시아에서 핵 폐기물 관련한 내용들을 바다에 투기했었어요. 그것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도 맞아요. 불러들이고 그러면서 런던 협약에 바다에 이런 것을 폐기하면 안 된다. 당시에 이제 고준위 폐기는 안 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저준위다라고 핵 폐기물이 저준위다라고 러시아가 방어막을 쳤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저준위 폐기물도 안 돼라고 해서 이제 다시 당시 런던 협약에서 저준위 폐기물도 바다에 투기하면 안 돼. 라고 협약을 만들게 되었죠. 그게 이제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인데요. 런던 협약은 45차 이번에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바다에 폐기하는 건데 이거 바다에 이렇게 폐기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해달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21년도에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UN 총회에서 네.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이번 10월 2일에서 6일 사이에 네. 안건으로 올려서 이것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 UN의 이 그 나쁜 물질 관련한 그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요것은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국제해사기구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분쟁으로 해달라고 올려놨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논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투기를 찬성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말만 안 하죠. 네, 말은 안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을 분쟁 의제로 만들어서 분쟁으로 되면 이것에 대해서 런던 협약이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 투기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자기네들이 런던 의정서라는 걸 자기네가 이런 정도의 투기나 폐기물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건 안 된다라고 스스로 해놓고 스스로 해서 만들어 이끌어냈었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국제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네. 근데 이건 범죄행위고요. 네. 일본은 지금 이제 일본 국민 자체 안에서도 풍평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소문.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예민한 되게 거예요. 관심이 많죠. 예, 그래서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찬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찬성이 아니라 뭐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긴장하기 시작하고 또 중국이 예. 전면적 수입 금지에다가 반대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일본 사람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찬성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예. 29% 정도? 확 줄었고 중간지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네, 다행이네 그나마. 어쨌든 중요한 건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 나온 수산물 뭐 전면 금지, 수입 금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지금 사실 일본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긴장하고 있다 이런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우리 재외국민들에게도 재외국민 단체가 각국에 일본 영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리고 여러 워싱턴,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거대하게 이제 국제적으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해 나가는 것들과 네. 국내적으로 해 나가는 것들이 그렇죠.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임산부들이에요. 임산부들이 미역국을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나온 해조류 같은 거 먹어야지 몸에 또 건강도 좋아지고 애들도 좋아지고 머리 발달도 좋아질 텐데 이거 이제 못 먹겠다. 그래서 지금 미역 사재기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관 씨 임명 결과적으로는 윤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는 걸 또 했습니다. 지난 네. 25일에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어요. 야당은 뭐 당연히 한 목소리로 비판적 성명을 냈는데요. 그러고 났지만 바로 곧바로 언론에서는 또 이동관 씨를 치켜세워주기 시작하더군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일부 언론이 그렇게 하겠죠. 대다수 언론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 기자협회 등 뭐 엄청난 모든 조직, 영상, 기자, 뭐 작가 모든 단체가 이동관은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동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또 되게 비판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채널에 나가가지고 네. 막 하고 뭐.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또 과거가 있고 또 현재 학폭의 문제도 있고 그쵸. 부인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간다 한들 뭐 좋은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언론인이 어떤 분들입니까? 잠시 그 이동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러나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조만간 부역하는 사람들은 드러날 것이고 언론인들의 그 제대로 된 네. 이 언론 직필이 아마 현 정권의 부메랑이 돼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 종사자들이 믿고 계시는군요. 예,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네. 저 정도 일주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후쿠시마나 하는 일들 보면서. 아까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그 독립군 우리 운동하신 김자진, 홍범도 뭐 이런 분들을 네. 흉상을 공산당 이런 얘기하면서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고요. 당시에는 그 일제 시대 아닙니까? 네. 아직 북한 내 공산당도 만들어지기 전이죠. 맞아요. 러시아에 가서 그 항일 무장 투쟁을 했는데 네. 제가 러시아에 가서 그 후손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종찬 광복 회장의 네. 그 선 조상이신 이회영 선생님. 네, 이회영. 네. 이회영 선생님 같은 분들은 당시 자신들의 재산이 엄청났어요. 그걸 다 정리해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리고 또 독립군을 키워내고 제가 중국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쓰러져가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 다 하다가 정말 일본 그 인들의 만행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만주군들에 의해서 네. 그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영웅으로 지켜야죠. 제대로 모셔나가야 되는데 일제 만행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네,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권 들어서 갑자기 기조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대통령이 이 정도의 사람인 줄은 몰랐죠. 정말 네. 몰랐어요. 우리 사실 예전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알고 있었었는데 네. 이런 면모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은 진짜 말씀하셨지만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자진 이런 독립운동가 다섯 명의 형상을 육사가 그냥 딱 철거해버리겠다. 철거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그 자리에다가 백선엽 장군의 얼굴을 갖다 놓겠다는 건데 도대체가 지하에서 땅을 파고 통곡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자, 그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도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민주당 당연히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과 함께 다 같이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한번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물론 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저항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누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게다가 이분은 종편을 만든 사람이에요. 현재 종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좀 이 사람한테 좀 고마움을 느껴 이런 말들 내가 솔직히 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게다가 이렇게 반대하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거는 반대를 하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꼭 해야 될 또 할 수 있다는 뭔가 어떤 커다란 그 정권 차원에서 원하는 그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민주당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야죠. 아니 그렇게 잘할 줄 알고 네. 뭘 누르면 어떻게 되는 줄도 알다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날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간 거고요. 네네. 그것의 연장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간 거고요. 네. 그 대통령들을 감옥 보낸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뭐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이 아니죠. 이제 네. 대통령으로 올라와서 온갖 비리 카르텔. 카르텔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장모는 벌써 감옥에 가 있고. 처남에. 그리고 처남은 지금 기소돼 있고. 그것도 뭐 되게 많이 축소했지만. 네. 그리고 검찰을 눌렀겠지만 이거 안 드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권 카르텔은 다 거기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송 기술자를 써서 억압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권력 유한한 것이고 네. 몇 년 남지 않았고 몇 년 그대로 다 갈지도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소고발 당해서 선거법으로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런 거 더 보면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야지 않습니까? 네. 큰 야당입니다. 네, 네. 더 가열차게, 더 치열하게 현장과 원내 모든 것을 오가면서 싸우고 또 문제 제기하고 네. 또 끝까지 집요하게 끝장을 보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동환 씨 임명은 정말 뭐 기정사실처럼 우리가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동관 씨 임명까지 해서 16명이 그냥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고서 없이 강행한 인물들이죠. 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도 나왔는데 사실 근데 이분은 강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표결해야 네, 합니다. 네. 예.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고요. 예, 그래서 철저히 잘 살펴보고 또 사법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 제기하고 국회가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제 봐서 의견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야당들이 반대해서 안 해주고 그럼 대통령이 임명 못하고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이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네. 적당한지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지 네. 친구의 친구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가지고 또
다음 범죄를 야기하게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결국은 이런저런 말만 많이 무성하게 남겨놓고 조기 해산을 했습니다. 네. 혁신위가 남긴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뭐 그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운 건 뭘까요?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시끌시끌 약간 했었지. 정당에서 시끌시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랬던 것이고요.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좀 더 잘 다가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너희 더불어민주당 믿어볼게, 힘을 줄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혁신위가 구성되었고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 들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불체포 특권도 어떻든 먼저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네, 했고요. 네. 대신 비회기 기간에 네. 자신 있으면 검찰 영장 쳐라. 아, 그러면 우리가 영장 17, 14 받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혁신위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가 당원, 대의원, 의원 그리고 국민 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서 국민을 대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게 그것을 잘 실현해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 혁신위는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내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께서는 혁신위가 내놓은 의견, 네. 그 예를 들면 뭐 대의원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공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뭐 서영규 개인이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이제 혁신위가 내놓았으니 그리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니 아주 의미 있게 평가하고요. 저는 뭐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지도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은 한번 의견을 내놓았고 네. 거기서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들 또 원외 위원장들 또 지역에 있는 뭐 의견들 이렇게 잘 수렴해서 혁신이 아니 비신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또 거듭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네. 저한테 이제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네. 여쭤보는 거였는데 서영교 의원님,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 의원님들이 이 혁신위의 의원이 안건에서 좀 반대하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님도 사실 대의원제 관련해가지고는 좀 반대 입장 아니었느냐. 뭐, 요런 얘기 직접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의견. 네. 네. 대의원 제도, 대의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희 지역만 해도 권리당원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고 열심히 이끌어 나가주는 분들이 대의원입니다. 그래서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선출 관련해서 대의원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 또 당원들의 그 의견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을 잘 선출하고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의원을 선출하자 이런 데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활동해주는 분들을 대의원이라고 했고 혁신위도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권리당원 분들이 많이 같이 해주면 좋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대의원의 가중치 네, 전당대회나 가중치 그다음에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혁신위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중치를 줄이거나 그리고 혁신위는 1대1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기 때문에 1대1로 가자는 권리당원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1대1로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혁신위 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도부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역위원장 전체 회의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의원들이 하는 활동, 지역 활동, 뭐 전체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과성과 달리 그 제도를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대의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정당법에 보면은 대의원 제도 이거를 뭐 폐지할 수는 없게끔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폐지한다는 논의보다는 대의제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기가 어렵죠. 당 내에서도 워낙 이게 그 뭐 모바일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완전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대의원을 통해서라기보다 내 의사를 내가 직접 표현하고 싶다. 이게 이제 당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투표의 가중치.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투표 제도가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발달되어 그렇죠. 있고 예. 또 권리당원들은 6개월씩의 당비를 낸 아주 검증된, 검증이 아니라 당 역할의 격한 공헌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요. 예, 예.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훨씬 더 많은 회비를 오랜 동안 냈던 분들이고 또 그래서 전체 권리당원들의 총회 또 좀 만들어 나가고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네. 같이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네.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민주당의 그 지도부들도 이 등가성 1대1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많이들 걱정하셨었는데 그쪽으로 지금 다들 의견들 모아지는 것 같네요. 등가성, 가중치 이런 부분은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뭐 거의 각계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서는 이건 투표에 대한 가중치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건 대의원이 필요하면 선출에 관해서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이게 아니면 또 권리당원들 총회 그리고 또 뭐 이 총회를 좀 더 정기적이고 네. 획기적으로 열어가서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내고 권리당원들이 당원 활동하는 것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지금 또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저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 혁신이 뭐 그 혁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있는 어떤 하는 모임에서 만든 그 공천 룰 관련된 좀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낸 적이 있는데 뭐 3선 이상 무조건 반대 이런 것보다는 실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공천을 주고 그다음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비명계하고 친명계가 서로 조금 내홍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특별히 부딪히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뭐 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신인들이 더, 그리고 가중치도 줍니다. 신인들에게는. 예, 그럼요. 네. 25%. 자기가 받은 것의 25%.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신인들도 신인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역량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신인은요. 말씀하셨듯이 권리당원들이 걸러냅니다. 총선에서 경선 투표는 권리당원 100% 경선이에요. 네. 또는 여론조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는 좋은 신인, 좋은 신인이 좋은 정치하라고 그리고 그 신인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뭐 모두 다 잘못하고 있는 기득권으로 그냥 의원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경선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럼 경선을 해서 권리당원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비명계와 친명계가 이것으로 부딪힐 수가 없죠. 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분당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사 나온 것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1년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10월이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소위 말하는 10월 퇴진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죠. 이상민 의원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언론이 더 부추기고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상민 의원도 만나서 왜 그러시냐 그러지 마시라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크게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법 리스크 얘기를 뭐 이제 그 흠집 내고 싶은 언론이나 그다음에 국힘당이 자꾸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저희가
네이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법 스토킹입니다. 사법 스토킹. 예. 아니 이제 저희 아버님이 92세요. 어제 이제 아버님을 만났는데 참 이재명 대단해. 그렇게 많이 건드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이번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쌍방울 관련해서는 뭐 그전에 줬다는 돈이 이번엔 이렇게 바뀌고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바뀌고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도 거기까지 별로 많이 팔로잉을 안 하는데 네. 아버님이 언론에 조금 나오는 걸 내가 캐치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예요. 경상도신데도 그러니까 이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건드리고 저렇게 많이 잡으려고 했고 뭐 제가 대장동만 보니까 목록만 900페이지더라고요. 수사 기록만 10만 페이지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용이 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올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으면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자기는 언젠가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고요. 이런 근데 이제 약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법 스토킹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법 스토킹. 이거 범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또 사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검찰 탄핵, 검사 탄핵. 네, 네. 검사 탄핵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유호성 간첩 사건을 조작해낸 그때 검사들이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시의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고 이건 명백한 조작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검사 탄핵은 확실하게 탄핵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못된 검사 확실하게 탄핵하는 거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율하고 있다. 검사 탄핵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안에 네. 대해서 의원님이 서명 안 했다. 이거는 가짜뉴스군요. 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네. 실제로 법안도 냈고요. 네. 검사가 잘못되거나 조작을 하면 그 검사 그만두게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도 냈는데요. 지금 이제 탄핵안이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탄핵시킬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를 시원시원하게 다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분입니다. 열 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수요일마다 나오시니까 우리 코너 이름을 좀 멋있는 걸로 뭘로? 교수님의 특징을 살려서 지으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수 있는 거? 남자가 그거 아닙니까? 수 있는 남자인데 네.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발음도 불편하고 듣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수 읽는 그럼 사람들이 정확히 뭐 수 읽는 게 뭐지? 그러니까 수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는 들을 수 있는데 예. 딱 귀에 쇽 꽂히진 않아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뭘로 바꿀까요? 몰라요.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해요? 랩진봉의 사이다 이럴까? 너보다 더 화를 내던데 아까. 그거는 내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예. 화가 나가지고. 예. 자 어쨌든 우리 그럼 둘 다 한번 화를 내보죠.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했습니다. 취임사 아주 의미심장하고 비장하던데. 예.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취임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짜뉴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가짜뉴스요 대체? 몰라. 우리가 가짜뉴스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 진짜 어제 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1 더하기 1인가? 그건 100이라고 하면 싸워야 된다. 그걸 가짜뉴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내면 가짜뉴스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원래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역할이에요. 아니 그럼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정부가 얘기하는 거 다 맞다고 얘기해주고 그 그대로 받았을 거면 뭐하러 언론의 역할을 맞아요, 합니까?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가짜뉴스라고 치부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뭐 처벌하겠다 그러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대통령이 나서 싸우다니 뭘 싸워요? 국민을 상대로 싸울 거예요 그러면? 아니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주장한다는 주장의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들. 아니 정부가 이렇게 이거 맞아? 안전해? 그럼 믿어? 그럼 믿어야 돼요? 무슨 종교야? 뭔 소리예요 지금? 신흥 종교 같네. 신흥.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언론은 그게 정말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의견 중에 과학자들 중에도 반대 의견 있는 사람 있잖아요. 서균열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왜 그게 가짜뉴스죠? 대체?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들 의견에 반대하면 무조건 가짜뉴스예요? 네. 다 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러려고 방통위원장이에요? 네. 아니 방통위원장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거예요. 중립성은 1도 없어.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슨 방통위원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포탈을 또 어떻게 하겠대. 아. 아니 이것 보세요. 인터넷 포탈은 언론도 아니에요. 자유롭게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냥 플랫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을 보겠다는 거예요 대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규제하겠다고요? 맨날 규제만 해요. 아이 진짜 가짜뉴스 생산 유포는 엄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가짜뉴스의 개념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렇죠. 뭐가 가짜뉴스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객관적 사실 모든 사람이 100%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가짜뉴스죠. 네. 그런데 지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과학자들이나 일본의 수산업자들이나 일본의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무슨 그게 가짜뉴스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가짜뉴스입니까?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 그 예. 말이 맞나? 내가 틀리나? 이런 또 스스로를 의심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는 진짜 내가 가짜뉴스를 말한 사람인가? 저 사람 말은 가짜뉴스인데 내가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짜를 안 보고 있는 건가? 이동관이 원래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자꾸 삐딱한 눈으로 보니까 이동관이 나빠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그건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에 대해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있었다.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다툼이 있었다고. 본인은 물론 다툼이라고 화해했다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화해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잖아요. 네. 그럼 학폭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 또 부인해요. 뭐라고 부인하냐면 거기서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이 머리를 300번 찧었다고 하는데 한번 찧어봐 보세요. 멀쩡할 수 있나. 그 말이 가짜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왜요? 그러면 찧은 건 있는 300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폭력은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얘기하면 가짜뉴스지만요.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가짜뉴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고. 아니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시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박정훈 대령 문제도 그래요. 그 문제도 박정훈 대령은 분명히 들었다고 하잖아. 네. VIP에 압력이 있었다는 걸로. 네. 근데 아니라고 해요. 대통령실은. 그럼 이게 가짜뉴스 있어요? 왜 이게 가짜뉴스죠? 그러니까요. 증명이 됐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안 했다는 증명이?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짜뉴스라는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야 되고 정권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들을 다 가짜뉴스로 치부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 네. 이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다. 반헌법적 행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기 전부터 다음에 댓글 기능 바뀐 거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면 없어지고 그것도 자기네가 막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막 그냥 나열만 해놓고 빨리빨리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시스템 만들어놨고 우리는 그 댓글을 다시 볼 수가 없고 남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아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는 즉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볼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미리 자기네가 알아서 정리한 거잖아요. 다음같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근데 그렇게 눈치 보는 다음한테 그럼 칭찬이라도 해주지. 칭찬은 무슨 칭찬이야. 네이버한테도 하긴 네이버도 그동안 얼마나 이 정권을 위해서 노력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맨날 네이버 욕만 하고 그래가지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살 수 있는 포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는 신박하게 좀 더 정부에 잘 보이려는 어떤 체도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게 지금 궁금증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털과 SNS를 규제하겠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뉴스, 우리 유튜브 이런 것도 다 내가 처음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 말은 왜 이게 불가능하냐면 포털이나 SNS는 현재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현재. 예를 들면 방송법에도 없고요. 정보통신망법은 이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고발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고소고발은. 그렇죠. 그러나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규제기관이. 그건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그건 규제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걸 방송법 범위 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언론법을 바꿔가지고 SNS나 아니면 이 그 포털 사이트도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고 규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그것을 정부가 규제를 해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공산주의 빼고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어느 나라가 포털이나 아니면 인터넷 공간을 규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형사법으로도요. 만약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 뭐 법적으로 소송을 그래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제기관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뭘 또 만들겠다는 겁니까 대체? 뭘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언론의 자유 침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사실 포털이 되게 정부 친화적이고 정부 여론과 부합하는 그런 것들을 위로 올리고 진짜 오히려 나는 정부가 예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나는 그 기재 좋아하진 않지만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그렇게 해줘도 소용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래도 이제 포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여당 그 당시에 여당 민주당도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수적 내용이 이런 게 많았으니까.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이동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놓고 그 본인들 홍보해달라는 요구가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양쪽이 다 불만이에요. 어느 한쪽도 포털 사이트에서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차이는 있어요. 민주당은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여당일 때 또 언론사가 나서서 욕할 때 우리는 불만이 있지만 우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렇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거고 맞아요. 이쪽에서는 왜 그래? 불만이야. 니네 바꿔. 니네 바꾸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동관 위원장. 사실은 김효재 씨가 많이 정리해주고 나갔어요. 예, 본인이 그렇죠. 다 그냥 내가 다 안고 간다 이러면서 그 이상훈 위원장 위원인가요? 그 두 분이 다 그냥 욕을 먹거나 말거나 다 정리해주고 나갔어요. 할 것도 사실 별로 안 남았는데 이동관 위원장 또 나오자마자 EBS 방문진에 새 이사 탁탁 꽂아넣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 꽂아놓은 인사들은 이번에 내쫓는 인사들이 너 법카 문제가 있어, 너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보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그 사람들은 이번에 내보낸 사람들보다 더 그와 같은 일을 더 많이 저지르서 예전에. 옛날에 쫓겨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윤석열 정부는 재활용 정부인가 봐.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논란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 다시 불러들여요. 그때 잘했다는 사람은 안 불러들여. 그렇지. 그때 논란이 돼서 쫓겨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불러들여요. 이게 뭐하는? 그러니까 KBS 이사도 그래요. 예전에 KBS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차규환 이사 같은 경우에는 KBS, MBC 다 했어요 이사를. 그분은 뭐 직업이 이사예요? 변호사인데 원래. 아니 이사만 하고 다녀.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네 번째인가 그래요 지금 이사만. 3년씩 네 번이면 얼마예요 그게. 와, 직업이네 국회의원을 직업. 하면 4선이에요. 아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MBC도 하고 KBS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강규영 이사는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KBS 이사하다가 KBS가 이사하다가 문제가 돼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다시 또 들어왔어요. 네. 또 황근 교수도 예전에 KBS 이사했던 사람이 MB 정부 때 종편 저랑 늘 반대편에서 저는 반대하고 그분은 종편 만들어야 한다고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분도 KBS 이사를 불러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MB 정부 때 했던 사람들 다시 다 불러드려요. 지금 정부도 그래. 대통령실도 보세요. 온갖 MB 사람들 다 있잖아요. 거기 이동관 지금 위원장도 MB 때 있었던 사람이지. 김은혜, 또 뭐 김태호 이런 사람들.
또 뭐 김대기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MB 때 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을 MB계가 장악을 하고 본인들이 그냥 자기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 다 불러들이는 것 같아.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옛날에 했던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MB 때 그럼 제대로 언론을 공정하게 했습니까? 언론 장악에서 MB 정부 때 언론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 170이라는 방송 대파업을 통해서 MBC, KBS, YTN까지 다 파업했었어요. 네, 그 사장 다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사장들을 앉혀가지고 온갖 편파 방송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MB 정부의 방송 정책을 또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고요. 업그레이드 됐어. 좋게 말하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방송 장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또 온 거예요.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독과점이다.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방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뒤집어엎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겠냐?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자 KBS는 이미 회의만을 다음에 올린대요. 다음 회의 때. 김희철 사장에 대한 회의만을 지금 다섯 명 중에 그러니까 여당 쪽 사람들 다섯 명이 다 만장일치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인가 내일인가 원래 있는 회의에서는 안 하고 9월 달에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무조건 되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미 바꿨어요. 숫자가 저쪽이 많아요. 6대 5였지. 6대 5. 6대 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당이 더 많았는데 이사를 다 해임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이 더 많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고영한 사장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15일 만에 어쨌든 이 사장에서 물러났었거든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이 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동관 씨가 들어가서 하려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김해철을 몰아내는 과정이. 맞아요.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바로 따끈따끈한 판결문에서 고대영 사장 회의만 잘못됐으니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 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이 사람들한테는. 아니, 옛날에 정현주 사장 쫓아냈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 변호사님과 잘하시면 법원에 가면 3심까지 가려면 시간이 5월에 걸려요. 그렇죠. 최소 1년에서 2년 이 정도 걸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바꿔놓고 나중에 어떤 경우가 나오든 상관없다. 나중에 무효든 뭐든 그렇죠.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검사들이 뭐 이재명 대표나 여러 사람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하고 막 하잖아요. 결과가 나중에 판결이 최종심까지 가서 무죄 나오든 말든 지금 물러나게 하고 지금 못하게 하고 지금 구속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그러니까 당장 바꿔서 KBS의 어떤 그 경영진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경영진을 친 정부적인 사람으로 앉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송을 내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총선 앞두고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세요. 공영방송 빼고 KBS, MBC 빼고 나머지 방송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 보수적이에요. 그런 보수적 방송사들 이런 방송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친정부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MBC, KBS까지 다 친정부적 방송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체? 나라가 나라일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땐 뉴스인사이다만 봐야 되겠네. 뉴스인사이다. 근데 문제는 뉴스인사이다도 이제 그때 되면은 여기저기서 없어져? 압력이 들어오겠네. 그렇죠. 여기는 개인 방송사인데 뭐. 그게 아니죠. 이런 방송사도 결국에는 민간 받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민간 기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장이 버티셔야지. 돈이 필요하죠. 회장이 어떻게 버텨? 돈이 없는데. 그럼 노영이 짤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이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기업이 광고를 하게 못하게 하죠. 그럼 노영이 짤리냐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기업들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광고를 못해. 왜? 이 방송의 기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PD 잘리고 누구 잘리고 다 잘려야 되겠지. 특히 대표를 떠드는 우리 같은 사람도 위험하겠지. 최진봉이 제일 위험하네. 난 이미 MBC에서 잘렸잖아. 중요한 건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YTN 좀 있으면 9월에 민영화한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지분 매각 벌써 공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근데 사실 YTN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투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투쟁했던 거는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투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봤더니 소용이 없더라. 해봤더니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더라. 난 고생만 했더라.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나 혼자 괜히 나중에 쫓겨날 바에는 차라리 민간에가 넘기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월급을 안정적으로 많이 주면 난 오케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방송사들의.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은 마인드인 거지. 언론인의 마인드는 아닌 거지.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 처음에 서울신문이 호방건설 들어온다 그럴 때 반대파가 있었고 찬성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반대파의 논리는 그러면 안 된다. 사기업들이 우리를 다 잡아먹게 된다. 이거는 그랬었지. 공정한 언론이 안 된다. 사기업에 광고를 해주는 곳으로 홍보지를 전락한다. 반대했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야,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월급도 안 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그냥 돈 들어오면 편하게 하고 적당적당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부터 둘이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돈이 좋다가 이겼어요. 돈이 좋다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논조가 없어요. 논조가 없고 모순적이고, 이 서울시민에서 근무하던 옛날부터 있던 정말 이 훌륭한 정신을 가지신 분들 다 나가지고 살아남는 신문사가 아니에요. 서울신문 그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바른 소리 많이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근데 그 꼴을 지금 서울신문만 보는 게 아니야. 모든 방송사가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렇죠. YTN 제일 위험하다. YTN에서 돈도 없었는데 정말 불쌍하다. 근데 결국은 아는 거지. 얘 아킬레스 건은 돈이다.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걸 바랄 것이다. 이러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이동관 씨 머리 좋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이거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 해결되겠어? 안 되죠. 해결 안 돼요? 답답하네.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동관 탄핵이다. 늘 제가 얘기하고 다닙니다. 탄핵을 시켜서 업무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 아, 큰일 났네. 지금 최 교수님이 이동관 탄핵 얘기를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금 최민희 의원까지 지금 이미 5개월 전에 오케이가 된 최민희 의원 대통령 있잖아요. 임명 안 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김효재, 김현 지금 그만두면서 두 명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최진봉 이름도 살짝 들어갔어요. 물론 가능성 없지만. 근데 최진봉 이름 들어갔는데 그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욕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 없으니까. 없으니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욕이라도 해. 욕이라도 해. 그래도 옳다. 옳지 않는 거 하지 그렇죠, 말자. 옳지 않은 거 안 해요. 아무리 뭐 여기 들어가려고 내가 아부하겠어요. 그럴 생각이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업무 정지시켜야 된다고 역시 생각해요. 역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을 지금 현재 일을 하게 해놓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일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놓고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아니 그럼 법적으로 큰 문제 없으니까 돌아올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이 뭐 최소 5개월에서 1년 그 정도 걸리잖아요. 현재까지 가면 그 정도까지는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뭐 그냥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두 명이 앉아가지고 원래 정원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앉아서. 근데 자기 맘대로 해요. 지금 두 명 앉아가지고 했잖아요. 이베스 이사 TBS에서. 구성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왜 지금. 그러냐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어떤 헌재 판결 결정을 내거나 대법원의 판결 낼 때요. 우리가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원래 14명이고 헌법재판소는 9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사람이 2, 3명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구성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판결을 안 해요. 그게 정상이지. 정상적으로 멈춰요. 그렇지, 멈춰야지. 그러다가 사람이 충원되면 그때 가서 그렇지, 그런 해야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방통위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밖에 안 남았으면 그러니까. 과반도 안 남은 거잖아. 과반도 안 되는 거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자기들 편만 둘 있잖아. 반대편은 없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되거든. 근데 왜 하지? 아, 그러니까 웃기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짓을 계속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이러면 KBS 사장, MBC 사장 다 바꿀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면. 네, 바로 그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욕 먹더라도 뭐 욕을 먹을까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국민들이 이걸 좋게 보겠습니까? 이동관 위원장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해. 그럼요. 이상민 장관 탄핵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역풍 불었어요? 네. 뭔 역풍이 불었는데. 아유, 그거라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예요. 탄핵은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아니 민주당이 왜 그걸 머뭇거리고 있냐고. 그 맨날 그놈의 역풍 얘기한 사람들이 저쪽에 가 있잖아. 비 그렇죠. 모시기들 이미, 있잖아요. 이미 그 가 있죠. 그분들이 왜 거기 나갈 수 있다 협박하고. 거기 대해서 반면 아니 난 나가도 된다고 생각. 그렇죠. 저도 차라리 생각해. 나가라고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문제는 그거보다도 똘똘 뭉쳐서 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면은 내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일단 안 좋은 거를 정리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면서 결국 자기네 밖으로 챙겨주면 내가 좀 협조할게 이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매우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처럼 다섯 명이 정원인데 두 명이서 모든 걸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탄핵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무도하게 그리고 방통위 원래 설립 목적 자체가 여야가 합의해서 하라고 합의적이구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이 두 명의 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 존중을 안 하잖아요. 지금 최민희 전 의원도 임명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님이 그랬잖아요. 막 연찬에 가가지고. 이념 전쟁이 필요하고 너네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싸워야 없어. 된다. 싸워야 된다. 1 플러스 1은 100 가짜뉴스 만들어낸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야당을 향해서 싸우다니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대체? 아니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 야당하고 협치는 일도 안 하면서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 양쪽의 날개 얘기하더라고. 그건 맞아요. 양쪽의 날개가 맞아 여야가. 근데 방향이 같아야 돼요? 아니 여당이 그러면 아 야당이 대통령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무슨 야당이에요? 야당 하지 마 그러면 그게 무슨 야당이 여당이지. 야당은 원래 네. 여당이 하는 내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무슨 같은 방향으로 가냐고요? 아니 무슨 쫄병이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중요한 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식의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근데 그 의사결정이 법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들어서 탄핵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에 앉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탄핵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앉게 만든 대통령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고 실제 이동관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고 이제 탄핵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나쁘다고 지금 봐요. 최민희 의원 5개월 동안 지금 손과 발을 묶어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늘리지 않는 이상은 나는 얘를 좀 앉혀놓기 싫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내가 들리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로 먼저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나머지. 그러니까 그걸 지렛대로 활용하려면 탄핵권도 같이 해야 된다고 나는 그러니까 무슨 보는 탄핵? 거예요. 탄핵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동관의 탄핵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 명이서 모든 걸 하면서 이렇게 무도하게 이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없고 또는 감사원이나 아니면 다른 청원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뭐 심지어는 그거 기다리지도 않잖아요. 가처분 신청 기다리지도 않아요. 직권남용으로 하겠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런 네.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걸 가지고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압박하려면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해달라 해달라 너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해주냐 안 해준다 하고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네. 네. 그러면 뭔가 압박할 수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 실행을 하든 안 하든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빨리 그러면 야당 의원들을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도저히 구워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뭐 협상? 협상이나 네, 아니면 네. 압박의 수단을 하나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탄핵 카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두 명이서 결정 내리고 두 명이서 어떠한 식으로 일사천리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쭉쭉쭉쭉쭉 해결해 나가는지 그 자체를 일단 중단시키고 그러면 이제 집행정지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안을 만들어가지고 권력 남용, 권한 남용 하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얘기해주고 헌재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상민 때도 탄핵은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일을 열심히 할지 제가 잘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릴 게 있네요. 이번에 연찬회하고 민주당 그 워크숍하고 두 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연찬회 때 대통령이 그렇게 좀 부적절한 나는 거기 참석하는 것부터도 문제라고 보는데 맞아요. 어쨌든 참석 부적절한 참석과 부적절한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보다도 민주당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민주당 여기서 나가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그동안 1년 동안 잘 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해놓고 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소통하겠다 포용하겠다 나는 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네가 여당도 아니고 민주당은 왜 그런 쓸데없는 데 집중을 하죠? 무슨 소통을 해요? 지금 소통해야 될 제일 큰 대상이 안 하고 1년 내내 버티고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소통에 목을 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뭘 포용해요?
나를 좀 포용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포용하고 쫓아다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들어오면 협치나 포용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싸우겠다 그러잖아. 야당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세력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해요. 협치의 생각이 있었으면요. 예를 들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하고 협치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본인이 이미 선을 그었어. 그렇죠. 아니 그러면 같이 싸워야지. 대여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나는 부처님 가운데서 막 나는 무슨... 그래도 당신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싶어질 때까지 옆에 앉아 있겠습니다. 저는 소통을 좋아합니다. 나는 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뭐냐고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비명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야당에 대해서 존중도 안 하고 야당을 그냥 뭘로 보는데, 졸로 보는데, 장기판에. 네. 그런 상황이면 같이 대응해서 싸워야죠. 네.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해라. 네. 아니, 장외 집회도 좀 하고, 야외가 집회도 하고, 네. 문제 있는 거 적극적으로 하고 특검도 하고 아니면 국정조사 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눈치만 보고 역풍 분당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더 역풍이 부는 거예요. 아 근데 역풍 때는 할 필요도 없어. 지금도 벌써 역풍 불었어요. 무슨 역풍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바람이 안 불 줄 알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어쨌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숫자적으로 보면. 그럼 뭔가 효능감 있게 일을 해줘야 돼요. 민주당 지지율 낮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말하는데 지금 정부를 여당이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있는데 야당을 그렇게 검찰이나 이런 사법적으로 위협하고 1년 내내 2년 내내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하나씩 건드리면서 너 이거 위험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눈치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좀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그에 상한 증거를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영장 청구하고 너 입 다물어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이 타임에 이 정도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그 지지도가 갤럽 전화조사 갤럽하고 그러니까 전화조사를 하는 것하고 이 ARS를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식이 다른데 ARS를 하는 방식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요. 국민의힘보다. 물론 전화면접만 달라요.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전화면접보다는 ARS의 그 결론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거와 관련하게.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지지도가 낮다고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낮은데. 아니,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민주당 사람들이 싫어하나 보다. 중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아니, 왜 잘못 저지르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여러분 지난주 거 또 돌려서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가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총선에서 어렵다 진다. 제가 아니, 괜찮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말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보면은 맞아요. 갤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기하고 실제 ARS에서 나온 거, 리얼미터나 저희가 하는 거나 미디어토마토나 이런 데서 10% 이상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낮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된다. 끝까지 겸손하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뭐 일부 MBS인가 거기 특히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반드시 민주당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앞두고서 그렇게 자만해버리면 위험해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안이 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통하겠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친명계 비명계는 언제까지 싸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명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뭐 나가서 수사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게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상민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뭐 나갈 사람도 있다.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아니 나가시라고 누가 못 나가게 해요? 게다가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뭐 도덕성 얘기라. 도덕성과 누가 도덕성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가 도덕성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이낙연 전 대표는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민주당의 도덕성이 뭐예요? 아니 민주당하고 윤석열 정부 비교해서 누가 도덕성이 떨어집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세요. 안하무인으로 뭐 도덕성이랑 일도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냥 막 우기고 막 주장 막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슨 도덕성? 거기다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도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전에 민주당 대표까지 했고. 아, 그럼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 좀 하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 무슨 목적이에요, 대체? 아니, 그 맨날 민주당 도덕성 얘기하는데 그 도덕성이라는 게 검찰이 너 도덕적이지 않아라고 말하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게 진짜 단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해서 정리가 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없다고 봐요. 잘 봐요.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뭐 이정근 씨, 뭐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지금 탈탈탈탈 털고 있죠. 한번 털림을 당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결론을 안 내면서 계속 털고만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얘네는 결론을 안 내는데 계속 먼지 털이로만 막고 있구나. 이 생각만 한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 프레임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꾸 망가뜨려 놓고 대신에 너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만 계속 알려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본인들이 만약에 당한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당해요.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어디다 팽개쳐 놓고 쓸데없이 그들이 말하는 니네는 나쁜 놈이야 이 프레임에만 갇혀가지고 자기네 스스로도 자기네가 나쁘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도덕성이면 다 똑같아. 뭐 독인 개기냐 말하자면. 그럼 우리 다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그런?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왜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라는 거지. 아 답답해.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예.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최진문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면서 어제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도 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같이 여쭤보려고 이분 모셨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 이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특히 VIP 대통령이 최상병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 특정 인물을 구하기 위해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임 사단장 구하기 이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저께 군 검찰단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죠. 오늘 이제 그 또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네, 지난번에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네. 조회가 엄청 좋았었습니다. 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선언한 마당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 단식해도 검찰 가서 진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네.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죠.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래도 오염수 방류는 막아야 된다 이걸 하고 또 의원들도 여기 동참해서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 했단 말이죠. 네. 어떠셨습니까 어제? 네, 어제 1박 2일 의원총회를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네, 좀 의연한 의지와 결의를 다졌고요. 그만큼 지금 국가가 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하는 정책으로 모든 게 후퇴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또 경제도 어렵고 네. 이렇게 민생도 어려운데 이념 전쟁까지 지금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공산주의 색출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공산주의. 그런 이념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무 안심한 것이죠. 이런 것,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저께부터 단식을 시작을 했고요. 네. 우리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를 밤새 하면서 이런 의지를 다지고 또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을 규탄하고 그랬죠. 네.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모이신 거죠 어제? 네, 다 모였습니다.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 열면서 의지를 이제 국권이 다졌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나 여당이 화답을 안 하면 의미가 네.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의 그런 의지에 동참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도 화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노영희 변호사님이 또 화답을 하고 뉴스타마토가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너무 요즘에 이해가 네. 안 가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는 좀 정상화시켜보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군검찰에서 우리 최상병, 최수근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수사를 해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잘 수사했는데 막판에 이상하게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한 명을 구하고자 하는 VIP의 뜻이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이 다 꼬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검찰에서는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증거인멸 내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영장을 청구했단 말입니다. 네.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것도 VIP 얘기 나오니까 자기네끼리 미리 이거 봉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입을 그렇죠.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요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무리하다. 구속영장 청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대령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VIP를 언급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구속영장 청구 내용도 의의가 없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항명죄에다가 네. 플러스 상감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항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상감 명예훼손을 하나 더 걸은 것 같아요. 네. 항명으로 그 구속영장이 제대로 되려면은 명확한 지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명확한 지시가 지금 그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서로 내린 것도 아니고 주장이 네.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박 대령을 입건할 당시 네.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은 집단 항명죄로 입건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집단 항명 수괴죄는 어마무시한 죄예요. 내란이나 네, 반란, 네. 구태타 정도 했을 때나 한 것이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내란 집단 항명 수괴죄를 들어본 적이 없을 네, 정도예요. 네,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집단 항명 수괴죄를 무리하게 걸었을까라고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세 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선가 모여서 음모를 벌리는 것 같아서 집단 항명 수괴죄 집단 항명으로 걸었는데 진술서를 받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집단 항명 수괴죄를 항명으로 납주고 두 명은 풀어준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 과정을 통해서 군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도 너무나 무리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네. 네. 자, 포구에서 사라진 실종자를 찾다가 숨진 최수근 상병 사건을 군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하고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와의 통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화 녹음 파일 속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박정훈 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과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 벌어진 그런 통화 녹음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따르면 이 검사 그러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 검찰단 소속의 기업검사 이 검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건 다 없애버리고 근데 자료를 이제 은폐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새롭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다시 새롭게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지 이렇게 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관은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다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야, 군 검사가 이렇게 말해요.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비해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해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건 무슨 그렇죠. 뜻입니까? 그러면서 이 검사가 걱정됩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통화를 끊었다는 건데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군 검사도 그렇고 군 판사도 그렇고 군인입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해당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상명하복의 이런 조직이 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군 검사나 군 판사는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외압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분위기 자체가 외압의 주체가 네. 어마무시한 세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외압의 주체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군 검사들이 카바가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VIP라든가 뭐 그런 큰 데서 외압이 들어온다면 이건 군에서 저항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을 미리 기점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변호인이 제가 아는 변호인이군요. 일 열심히 잘하는 변호인인데. 자, 어쨌든 네. 이 내용이 뭐냐면요.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네. 이 박 대령에 대해서. 게다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박 대령이 피해자라든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람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써놨어요. 오, 이걸 이제 군판사에게 이걸 보낸 건데 박 대령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사실 박 대령은 참군인으로 보이고 네. 박 대령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거대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죠. 네. 오히려 거대 세력들이 집단 린치를 가하는 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은 박 대령이 위험 인물이다 이러면서 영장을 청구해야만 되고 영장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너무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고 박 대령의 입이 무서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진실을 자꾸 네. 얘기하게 되면은 국민적인 파장이 커지고 하니까 빨리 그것을 입막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도 너무나 구차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범죄 사실을 네. 보게 되면 항명이 일단 첫 번째 나오는데 뭐 항명은 네. 다 아는 것처럼 장관님의 해외 일정 종료 후에 다시 지침이 있을 때까지만 일단 보류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네.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민간으로 송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후에 송부했다고 피의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해병대 사령관이 야 이거 하지 말아라 송부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또 그걸 안 들었다는 네. 얘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가 이제 두 개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상가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상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상관은 어떻게 명예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명죄는 다 아는데. 뭐 인터뷰 나와서 장관이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관한테 30일 날 보고를 들어갔잖아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네. 전 수사단장 박 대령이 들어가서 보고했을 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야 사단장 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단장까지 이렇게 수사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사단장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박 대령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감 명예훼손죄라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한쪽 이종섭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종섭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박 대령은 맞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검증이 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군 상감 명예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질문했으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같은 날 사사건건에 KBS 사사건건이죠. 여기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국방부 장관 보고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는 장관님이 계셨고 국방부에는 대변인, 그 다음에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때 VIP가 그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본인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관에 네.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녹취록이라든가 진술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되게 구체적이고 네. 그때 그 사람들 간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엊그저께 운영위가 열렸어요. 네. 운영위에서 그 박 대령의 말한
퍼즐이 거의 한 70% 제가 깨어 맞췄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31일 날 네.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것이 보고가 됐고 그때 노발 대발을 해서 장관한테 전화해서 뭐 VIP가 지시하고 뭐 했다라고 네네.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운영이 때 집중적으로 그것을 예, 네.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3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 것은 맞았고요. 오전에 있었고 네.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해서 저는 수석 비서들이 다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국가 안보실만 참가한 거예요. 국가 안보실의 일부 요원만 그러니까 안보실장, 차장, 그 다음에 비서관도 거기 한 6명이 국가 안보실에 있는데 비서관 중에 한두 명만 통상 참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참가한 상태였고 비서관들은 다 보고를 안 하는데 그날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어요. 네. 처음에 물으니까 국방비서관은 자기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 네. 제가 또 추궁을 했죠. 야 그러면 국방 현안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겠냐. 네. 왜 그 비서관 회의에 당연히 국방 현안 보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는 말이 바뀌었네. 네.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회의가 있었고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고 보고의 사실은 일반 현황이라고 하지만은 수사에 대한 보고, 수사 발표에 대한 보고가 아니었나 추정되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추정을 해서 물어봤죠. 14시에 원래 그날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2첩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수사 결과의 그렇죠? 일부하고 네. 2시에 하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1시 정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데 그걸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후에. 안 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던 상태에서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께서 언론을 통해서 8명이 과실치사고 뭐 사단장이 어떻고 이런 걸 온통 언론들이 그거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으면은 대통령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안 했다면 오히려 안보실장이나 차장들이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안 했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래서 퍼즐 중에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모시고 했다. 그리고 국방 거기 국가안보실에는 비서관이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군에 대한 거는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하는데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다. 그리고 네. 보고했는데 일반 현황 군 일반적인 군대 현황만 보고했고 수사와 관련 것은 안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서 한 70%까지 퍼즐을 맞춰졌다고 그러니까 보여지죠.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박대령이 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언론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들이 그걸 가지고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으니까 네. 그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보류하라는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박대령은 네. 그 수석비서관 회의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전화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려왔으니까 일단 보류하세요라고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해가지고 VIP가 그랬다는 겁니까? 끄덕끄덕끄덕 이제 여기까지 네. 나왔잖아요. 네, 네.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KBS에 제출된 진술서 뭐 이런 거 내지는 군 검찰에 제출된 진술서에 이제 박대령이 소상하게 다 적어놨는데 요 얘기가 또 나가고 나니까 국방비서관이 네. 그게 아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되는데 어떻게 VIP가 네. 그렇게 외압을 행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대령님이 우리 김병주 대장님이 장군님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나의 군 경험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추궁을 조목조목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제서 실토를 하고 네.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라는 말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네. 국방 현안은 보고했다는데 단지 수사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수사상은. 그러니까. 그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이 자료를 획득하는 것부터잖아요. 원래 네. 30일 날 오후에 장관한테 해병대 사령관과 박대령이 가서 보고를 했고
그날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저녁에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 있어요. 김대령. 해병대 김대령이 네.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여러 번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원래는 장관한테 보고한 수사 기록이 포함된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 해병대 박대령은 거부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언론 브리핑 내일 할 내용이라도 보내라.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 행정관이죠. 김대령은 해병대 사령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증언을 했어요. 국방위에서 문자가 왔다. 그래서 본인이 박대령한테 그 언론 브리핑 내용은 주라고 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을 준 거예요. 국가안보실 박대령. 그럼 위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고를 언제 했느냐. 그날 사실은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핵심 인물인 김대령, 해병대 김대령 행정관이 안 나왔어요. 고위의 투스타급인 국방비서관만 나온 거예요. 그럼 국방비서관한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 사람이 이제 뒤집어 네. 쓰는 거네. 네, 그래서 국방비서관을 추원을 했죠. 네. 그러면은 그 자료를 네. 확보하라고 자네가 지시했냐 하니까 지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자료를 그 언론 브리핑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그 김대령이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대령이 국방비서관한테 보고했냐니까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 그럼 그 받은 거를 그날 저녁에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고 31일 날 아침에 7시 반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안보실장한테 언제 보고했냐 하니까 네. 그거는 비대면으로 그냥 문서로 비대면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서 11시경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 모시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방비서관도 참가했고 다른 비서관은 별로 참가 안 한 것 같아요. 안보실장하고 차장 국방비서관은 확실히 참가해서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했고 국방현안에만 보고했다는데 사실 국방현안의 핵심은 그날은 언론 브리핑 내용일 겁니다. 그러네요. 추정컨대. 그런데 네. 언론 브리핑 내용은 안 했다고 하지만 그걸 보고하니까 지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대령의 증언대로라면은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그다음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면서 판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국방부 그렇죠. 장관은 네. 그 전날까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던 거예요. 국방부 네. 장관은 그래 네가 조사했으니까 조사한 대로 발표하면 되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발표를 해야 될 타임이 되니까 이제 위에서 가지고 와봐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쨌든 있는 거 갖고 와봐. 그래서 7시 반에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11시 정도에 이제 올라갔어요. 이게. 보고가 그 아침에 좀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 왜? 임사단장에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 네.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11시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 여기 네. 왜 들어가 있어? 대통령이 네. 막 격려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 회의할 때 너 들어와가지고 이거 좀 보고해봐봐. 네. 그러다가 아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 그래서 화를 막 내가지고 결국 부랴부랴 이게 취소가 되고 네. 부류하라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박대령의 해보자. 말에 저는 무게를 더 줬어요. 여러 그래요. 가지. 네. 네. 아, 5시에 태양님께서 결국은 국민이 이깁니다. 역사가 말해주더라고요. 국민의 개돼지가 아니라 금방 있는 게 아니라 참는다는 걸. 이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김병재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10만 원짜리를 보내시면서 5시에 태양님. 네. 근데 이 의견이 지금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방비서관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조목지목 따지기 전에는 스물스물 넘어가려고 사실은 거짓말을 네, 했어요. 그렇죠, 했죠. 네. 네. 그거 마찬가지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박대령의 주장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하나씩 아주 그냥 야무지게 탁탁탁탁 네. 짚어서 이제 질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문제는 뭐 국방비서관이야 뭐 마음도 좀 약하고 또 자기도 뭐 직급도 낮고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를 인정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핵심 인물인데 대통령한테 당신 똑바로 말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지금 박대령을 영장치고 자꾸 어디다가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사실 박대령이 군 수사 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가서 진술 과정에서 VIP 언급하고 이런 증언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막음이 필요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이런 것들이 더 진실이 하나하나 네.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항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막음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군 선배로서 이런 경우는 역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사단장이나 군단장 하면 그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군검찰이나 다 운영하거든요. 네, 그런 네. 군검사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또 그쵸. 그대로 존중하고 괜히 관여했다가 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존중하고 대신 지휘감독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느 팀에서 해라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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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우리 장군님도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네. 상당히 네. 급했나 보다. 아, 그런 그렇죠. 좀 할 수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박대령에 대한 영장 기각될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군사법원에서 하니까 사실 되겠죠, 군 판사도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형이 사실 안 될 수가 군 판사들이 그동안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심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은 너무나 큰 위에서의 연관된 거라서 본인들도 외압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될지 저는 참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읽어드린 우리 그 군 네. 검사가 네. 이 자료 조심해서 숨겨놔라 네.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말한 거잖아요. 네. 이 박대령이 혹시라도 들어갈지라도 자료는 남겨놓을 수 있게끔 해라.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보겠고요. 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안 여쭤봐서 뭐 하도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네. 바깥을 빼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한 흉상은 안으로 이전하고 교내로 이전하고 여기다가 뭐 메가도 장군 흉상을 갖다 놓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군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름을 붙여줬죠. 홍범도함 이 군함 이름도 바꾸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는 공산주의 세력이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육사랑 국방부 이게 그냥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홍범도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육사에 이걸 놔둡니까? 이렇게 육사 총동창인지 어딘가에서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참 너무나 슬프죠. 사실은 그리고 분노스럽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 너무나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가지고 가서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슬프다고 표현한 것은 육군사관학교는 순수한 학문을 공부하고 순수 군인을 만드는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였잖아요. 네. 누가 몰아였습니까? 전 육군 사관학교 학교장과 현 교장과 네. 현 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슬픈 것이고요. 이것은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반헌법적이면서 반역사적인 거예요. 왜 반헌법적이냐?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오잖아요. 그럼 임시정부의 군은 독립군과 나중엔 강복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군의 법통은 독립군과 강복군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흉상을 5분을 모셨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다 철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역사 지우기였어요. 그 독립의 역사를 다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이 막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나머지 네 분은 놔두고 그러면 홍범도만 싹 해서 이념전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너무 꼼수 아니야 꼼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념전쟁으로 갖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이력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1962년부터 60년 동안 우리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권에서 홍범도 장군을 인정하고 존경했던 사항을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와서 뒤집은 사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5분의 흉상을 다 이전하고 다른 육사 안으로 이전하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밖으로 철거해버리고 아이고. 나머지 네 분은 아마
저 골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보이는 대로 하겠죠. 그렇죠. 지금 위치는 있습니다. 교수부라고 해서 육사생도들이 공부하는 건물이 있어요. 네. 그 입구에 해놨기 때문에 출입을 늘 매일 출입을 하니까 그 보면서 하도록 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나머지 분의 흉상은 저기 거기 간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쪽으로 보낼 것 같아서 우려돼서 오늘 사실 민주당 우리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올 육사를 항의 방문합니다. 네네. 육사 항의 방문을 해서 육군사관 학교장과 지휘부에게 그걸 철거를 무효화하도록 백지화하도록 요구하려 합니다. 지금 그래요? 윤석열 정부는 백지화 정부잖아요. 수시로 백지화 잘하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내질러놓고 네.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백지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5살 네, 입학 연령 취하할 때도 네. 바로 백지화하고 양평고속도로 문제 되니까 바로 원희룡 백지화하고 네. 이번도 그러한 특성을 받아서 백지화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다 돼서 마지막 하나 여쭈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맞이해서 무기한 단식 들어갔고 우리 의원님도 의원총회에서 철회한 우성하고 지금 오셨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충돌이에요. 네.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전략이 정확히 있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지역구 네. 남양주? 을. 네. 남양주 을 분위기는 어떤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양주 을하고 여의도를 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을에서 주민들 열심히 만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 을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여의도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요 네. 최근에는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런 독립 영웅들 철거 주장을 반대하면서 지키는 문제라든가 또는 해병대 박대령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어서 여의도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의도에 있으면 잠깐 불안한 면이 있어요. 남양주을 가서 좀 다져야 되는데 근데 네. 지금은 여의도 이슈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 활동과 열심히 하면서 틈나는 대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또 전화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보겠다라고 네. 하고 있으니 아마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그런 거 가릴 것 없이 민주당 그렇습니다. 의원들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힘을 모아줄 것으로 지금 네. 보이고요. 그런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또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지역구에서도 네. 열심히 이런 뜻을 알리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고요. 지금 이 박정훈 대령 영장 관련 내용은 소식 들어온 대로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